자, 왕자님 잘 자세요. 근데 말이에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나, 둘, 셋, 야! 아유, 잘 잤다. 화창한 아침이로구만. 아유, 오랜만에 회사에다가 연차휴가를 내고 15일 동안 쉴 생각하니까 어유 설레이는구만.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평일 냄새야. 하, 근데 그나저나 오늘 쉬는 날인데 애들을 돌봐야 되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 일단 아침에 커피 한잔 해야겠다. 여보! 여보, 커피 한잔 하자. 여보! 여보! 어? 어디 간 거야? 여보!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간 거야? 어?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아빠는 회사 안 가? 아이, 오늘 아빠 휴가잖니. 아이, 그나저나 있잖아. 어? 엄마 어디 있는 줄 알아? 엄마 어디 갔어? 엄마 3박 4일 동안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간다 했잖아.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그나저나, 얘들아, 너네 학교 안 가?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도 참 우리 방학이잖아. 맞다. 이런 젠장. 아이, 모처럼 휴가인데 나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혼자만 놀러 가다니, 이 배신자. 아이, 집안일을 봐야겠네. 아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랬어. 왜? 요리로가 대신해주게? 아빠 대신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그런 건가? 아니, 싫어. 엄마가 그러는데 누가 집에 온다고 하던데? 집에 온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잠깐만. 여기 편지 한 통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뭐람? 잉여맨에게. 여봉! 이번에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오는 거 알지? 나 혼자만 놀러 가서 미안해. 그런데 집에서 애들 잘 돌보고 있고 집 지저분하게 쓰지 말고. 아휴, 그런데 솔직히 며칠 동안 내가 집에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많이 말이 아닐 것 같아서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뭐지? 어쨌든 나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잘 놀고 있어. 엥? 특별한 걸 준비한다고? 뭐야? 저거 왔어? 이 시간에 누구지? 월요일 아침부터 누가 띵동띵동 하는 거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아, 저희는 가사도우미 메이드입니다. 가사 도우미? 아, 불편해.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쉴 수가 없잖아. 쓱싹쓱싹. 무엇이든 도와드릴 테니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주인님. 정말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 메이드 씨? 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럼 커피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금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커피 나오셨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혹시 먹여드릴까요? 아니요, 먹여줄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쓱쓱. 메이드들이 왔잖아, 정말. 아유, 이거 진짜 불편하구만. 아유, 청소는 어렵진 않으시죠? 메이드 씨들. 아, 네, 주인님. 네.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다. 산책이나 가야지. 저 산책 다녀올게요. 아, 주인님 아직 바닥 청소가 아직 덜 돼가지고.
이 레드 카펫을 밟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으뜨뜨뜨 이거 완전 아이고 조심 발 조심하세요. 천천히 가세요. 이거 완전 궁전에 사는 기분이야. 아니 어디까지 까는 거야 이거? 산책하는 길을 전부 다 깔 생각인가? 이거 완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인님. 이거 완전 불편해. 아이 매드 씨 이제 그만 까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주인님. 어휴 그냥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야겠다. 불편하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김미아님께서는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청소는 다 했으니까 이제 명령을 내려주세요. 그래. 나한테 이제부터 김미아님 말고 다른 호칭이 좋을 것 같군. 나에게 이제 왕자님이라고 부르도록 할게. 뭐? 오빠 어떻게 왕자님이야? 얼굴 어? 거울 안 봐 거울? 오빠 그냥 어? 오징어야 오징어. 아, 메이드? 네? 요루를 창문 밖으로 던져줄 수 있겠지? 아, 물론이죠 왕자님. 부탁해. 아, 네 알겠습니다. 이 김미아 왕자님께서 배가 고프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왕자님 고기 들어갑니다. 아, 맛있군. 자, 고기 또 들어갑니다. 아, 맛있군. 진짜 자기 왕자라나 되는 줄 아는 거 아나? 네. 요리를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왕자님? 이런 생활 너무 좋군. 마이드들 그러지 말고 우리 가족들 말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지? 이런 행복은 나만 누리겠어. 오직 왕자님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요? 아,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왕자님. 그래. 일단 저 눈에 걸리는 내 동생 좀 도승세기로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청소 끝. 밥도 다 먹었고 방에서 좀 쉬어볼까나. 메이드들이 있어서 편하다니까. 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왕자님? 왜? 네? 필요한 거 없으세요, 왕자님? 아이 없어. 들어가 봐. 네, 알겠습니다. 정말 편하다니까. 아,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왕자님? 없어. 아까 걔한테 없다고 말했는데. 어, 알겠습니다, 왕자님. 뭐 드시고 싶은 거라도 없으세요, 왕자님? 아니, 없다고 말한 지 2초밖에 안 지났는데 이래? 그래요, 죄송합니다, 왕자님. 뭐지? 왜 날 귀찮게 하는 거지, 갑자기? 주인님, 뭘 필요한 거라도 없으신가요? 정말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뭐 안마라도 해드릴까요? 아이, 필요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이보시게 젊은이, 내가 잠이라도 내가 편히 주워줄까 할까? 방이라도 지워드릴게요, 왕자님. 필요 없어! 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셔서 그런 건데 어디 불편하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과해. 너네들은 너무 과하다고. 아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없냐고요?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없냐고요?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빨리 말해요. 필요한 거. 왕자님, 똥은 잘 쓰고 계신가요?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아이, 빨리 나가! 부끄럽다고! 아, 알겠습니다. 왕자님, 휴지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 있다고! 빨리 나가! 이렇게 똥이 안 나오지? 뭐라고요, 왕자님? 똥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메이드들을
여러분 나와주세요. 왕자님을 위해 노래를 불러줍시다. 똥 나와라 우리 왕자님, 똥딱 나와라 설사 싸지 말고. 똥 나와라 똥똥똥. 왕자님이 가셨네. 왕자님 어디 가세요? 왕자님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하자구. 메이들 때문에 너무 피곤해졌어. 이제 자야겠어. 왕자님 필요하신 건 딱히 없으신가요? 자장가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왕자님 괜찮으세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얼굴색을 보니 많이 피곤해하시는 것 같구만. 저 죄송하지만 왕자님은 요루루님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나가주세요.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까진 없어. 왕자님 아니에요. 피부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옆에 요루루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루루님 빨리 나가주세요. 맞아요 주인님. 어이! 아 뭐야! 빨리 나가세요. 언니 왜 그래? 여기 내 방이야. 이 자식이 빨리 좋은 말할 때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이 자식 말이야. 아니 여기 내 자 왕자님 잘 자세요. 근데 말이에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으악 잠을 못 자겠잖아 소름돋아. 이제 그만해. 네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가 다해달라고 그런 건데. 아 지메이드 왕자님께서 우리가 힘들까봐 배려해 주신 말일 거야. 어 감동이야 왕자님. 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왕자님 필요한 거 없어요. 아유 집에 들어가야지. 메이드들 때문에 불편하다. 어? 뭐야? 어? 어? 요루야 여기서 왜 울고 있어? 쫓겨났어. 왜? 베이드들이 쫓겨났어. 어. 아, 이거 빨리 들어가자 집에. 네가 그래도 주인이니까 뭐라고 안 할 거야. 아유, 저 왔어요. 어. 저기요, 메이드들 씨.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여기는 왕자님이 자고 있는 곳입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그래 한 발짝이라도 들어온 순간 몽둥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요리야 들어가자 계집으로. 아이 추워.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 크루입니다.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만난 그 장소는 서울 강남구 딸치동 그 세택 제3전시가 끝하고요.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본 행사는 입장료 만원이 있지만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두 신청해주세요.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보러 와주실 거죠? 그럼 그때 만나요. 잉여맨 크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계단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화겨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시관으로 오시면 잉여맨 크루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잉여맨 크루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